하나 파운드 군대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뭐예요? 이거 청첩장. 누구 청첩장이에요? 저요. 예, 네, 저 승렬라. 모르셨어요? 저 모르면 어떡해요 이거. 전 이날 군대있을 거거든요. 그 여기에 또 가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. 이형 가고, 얘 가고, 이형 가고. 품절 대우에 합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미션 보여봤습니다. 상무 입대를 앞두고 계시니까 네. 어떠세요? 뭐 현우도 있고, 준영이도 있고, 승희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뭔가 어? 포스 쏘셨는데 혹시 드셨어요? 맛있어요? 아. 근데 그때 포션을 좀 많이 하시 원래도 혼남이 아 원래 혼남이 혼남인 것 같아. Hey, don't even worry about it. 400승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400승 안에 저도 몇 승이 있거든요.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고생하시고 네 힘내십시오. 파이팅. 안 가져가세요? 아 이거 가져가야 돼요? 좋은 일 하시네요. 팬들이 있기에 이 KBL 리그가 존재하는 거니까. 차라리 상은 제 지분이지 않을까요? 타격승 안에 저도 몇 승이 있거든요. 오늘 대구 어쩐 일 오셨어요? 그 언박싱은 나방 듣고 괜찮던데요? 두 번째는 좀 약하더라. 저 혼자 뭐 시 읽는 것 같이 노래 부르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제가 진천 노래방에서 단련된 그 경험들이 네. 땀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. 어디에나 쓰임이 있어 다. 나왔잖아요. 누구한테 보여줘? 이렇게 친한 사람은? 찬영 선수가 5라운드 MVP 주셨어요. 부담이 좀 크겠네요. 역대급 디자이너가 앞에서 해가지고 미리 죄송해요. 사과할게요. 헬로. 안녕하세요. KBLTV입니다. 아, 예. 결혼하시는 분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찍으세요. 좀 봐주세요. 아 왜? 나는 공개구원 해. 공개구원을 왜 하는 거야? 아니 밤에 나오잖아. 장점 좀 얘기해주세요. 아니 아니요. 사실 뭐 딱 얼굴 보면 장점 나와 있잖아. 진짜 착하다. 몸이 좋다. 성실하다. 잘생겼다. 잘생겼다. 맛집을 많이 한다. 네. 대현이는 근데 약간 비밀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오늘로부터 다 까버리네. 네. 큰일 났네. 대현이 인기 많아가지고. 큰일 났네 대현이. 여기 군대가는. 어? KBL집이다. 여기는 풍자남 말고 여기는. 리필남. 조언 해주실 거 있나요? 그 이거 비방이랑. 조심해라. 나봉. 새끼 잡고. 근데 대구 왜 오신 거예요? 어? 저희 팀 이쁜이 좀 찍어주세요. 왜 이쁜이에요? 25, 21인가 거기서 이제 천만 이쁜이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팬분들이 자연스럽게 대학교 때 약간 지어줘가지고. 고성준수도 단기 때. 네. 아 이 친구 단기 때예요? 네. 상렬이 형 홍보하고 싶거든요. 아. 우리 상렬이 형은 여기서 어필 한번 해주세요. 아 저희 상렬이 형은 I believe in you. 되게 착합니다. 일단 보자마자 분위기부터 약간 훈훈하면서 다가가기 조금 쉬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일단 훈훈하다고 가볍다 이거 가볍다. 아 가볍다 이 사람이 가볍다. 가벼운 게 아니라 쉬워요. 자,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같이 안 올릴 거잖아요 이거. 올릴 거죠? 올릴 거예요? 공개하신 거 아니었어요? 네. 처음 공개하신 거 아니에요? 맞아요 맞아요. 공개해도 돼요? 뭐 상관없죠. 안 되면 여기 한번 하면 돼. 그냥 앞에 잘라주세요. 이게 가만 안 둬. 저랑 같은 날. 아 진짜요? 네. 같은 날인데 다른 시간이에요. 네. 오실 거죠? 청첩장. 뭔 소리지? 아니 누구한테 갈 건데요? 나 2시. 3시. 네. 누구한테 올 거예요? 그때도 들어와? 나 대현이한테 가 있는데 대현이가 뜨고 있어. 둘다. 이벤트 하셨거든요? 아 저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늦었어요. 아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. 감독님 이렇게 예쁜 스티커도 준비하셨어요. 저는 괜찮아요. 안 받았죠? 저는 괜찮아요. 스티커. 있을 거예요 이미 근데. 아 KBL 무슨 얘기하셨어요? 결혼식까지. 아 결혼 얘기. 제가 결혼할 때는 친분이 없었는데 자기는 알았는데 말 아 뭐 그런 게 어딨냐. 지금 친분이 있으니까 저도 된다고 청첩장. 티셔츠. 아이 선생님이 사주겠죠. 팀원들한테 돌리면 받으려 양은 있다. 오케이. 아 저 이거 입고 온프로 돼요? 누가 선물? 나도 두 개밖에 안 봤는데 누가 선물? 원래 자기 배가 고파야 남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. 내 배가 안 고픈데 어딜 줘? 사람 포장을 해요. 사이즈가 딱 내 사이즈네. 아 면 좋네. 100% 탄탄한 면으로. 아 이거 입고 자고 싶어. 영상 담아줘.
나 이거 하면 느낌 어때? 내 티셔츠인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돼? 응? 이거 어딘데? 어. 보자. 아, 이 형이 원했던 재질이야? 야, 이번은 달라. 어, 이뻐요, 이뻐요. 예뻐요? 100% 면이니까 이게 꼭 감싸, 나를. 누가 지금 나를 백허가고 있는 것 같아. 계속 뒤를 보게 돼, 이렇게. 만화 캐릭터 주인공 지금 담아줘 봐요. 제가 자연스럽게 걸어다녀. 들어오세요. 대시 한번 딱 클로즈업 딱 한번 땡겨보세요. 위로 올려야지 이제. 아이 참. 오늘 발목 재활을 살짝 해봤는데 아직 통증이 좀 남아있어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요즘도 독서 열심히 하시던데요. 컨셉. 팬들이 컨셉. 책을 너무 많이 줘서 컨셉이야. 저기요, 컨셉. 애들 보인 데서 안 읽고 혼자 있을 때 읽으니까. 아니, 농담이에요. 책 진짜 많이 봐요. 데리고 가서 강제로 막 책 보게 해요. 내년에 가스공사를 할 때는 개인계 금지시킬 거예요. 못 오게. 3차 현장, S더미 2차 현장, 그리고 2차 현장. 통감하시죠? 책임. 월등보다 이기시죠? 날 죽이겠다 그냥? 이골이 상접했어 지금. 또 가도 돼요? 마음대로 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아마 내일 감독님한테 더 혼날 거예요. 전 이미 라커에서 좀 몇 번 혼나가지고. 오늘 경기 영상 올라오는 분량 볼 거예요, 여기. 아, 그게? 네, 나쁘지 않아요. 너는 못 지나간다.